시작하겠습니다. 실강 문제 4회 보겠습니다. 1번.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행위의 대가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원가가 아니고 수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당 병상수 6.0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료를 지역별로 차등 감산하는 네거티브 등급이다. 맞죠? 자, 종합,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6.0 이상은, 그죠? 7등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7등급은 지역에 따라 차등 감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네거티브 등급 맞고요. 우리나라 병원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간호관리료는 일당수까지. 맞죠? 그래서 특히 3번 문항은 실제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답가지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일당수까지 이거겠죠. 현행 관리료는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의료 지불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맞는 거고요. 환자 분류 체계에 의한 원가 산정 방법으로 과잉 간호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잉 간호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행위별 수가제죠. 그래서 환자 분류 체계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과잉 간호 서비스를 낮출 수, 배제할 수 있죠. 그래서 X. 작업별 원가 산정 방법은 행위별 원가 산정 방법이다.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간호행위 강도와 소요 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맞는 문항이죠. 병원비 지출과 건강관리 비용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감소시키는 효율적 의료행위 진료 방식은 상대가치 체계에 의한 산정 방법이다. 아니죠. 상대가치 체계가 아니라 포괄수까지의 산정 방법이죠. X. 시간관리 매트릭스는 긴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를 가지고 4상안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에 2상안에 속하는 내용에서 예방은 맞죠. 그다음에 생산 능력 활동 오락 이것도 2상안이죠.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는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긴급하죠. 그래서 1상안에 속하여 2상안에 속한 내용으로 바꾸려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X고요. 조직의 공동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동 동의를 기할 수 있도록 집단의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여 조직 존속을 도모하는 것은 계층제 원리가 아니고 조종의 원리죠. 그래서 10번 문항도 실제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항이죠. 그래서 조종의 원리의 정의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시 직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 의사소통 왜곡, 누락, 편중 등의 현상을 일으키는 게 명령 동일의 원칙이 아니라 계층제의 원리를 너무나 지나치게 적용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X. 직원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개인과 부서 간의 할거주의가 야기되어 조정과 통합을 방해할 수도 있는 원리는 분업 전문화의 원리 맞죠? 업무적 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명확할수록 통솔 범위는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X. 분업 전문화의 원리는 재정적 낭비가 감소한다. 아니죠. 서로 업무가 중복될 수 있어서 오히려 재정적으로는 경비 부담이 더 증가한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재정적 낭비가 감소, 이거 틀렸죠. 그다음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사람의 간호사가 한 명의 간호 환자를 돌보는 거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문장 다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개인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갖게 되는 공식적인 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은 권력이 아니고 권한, 핵심이 뭐였죠? 직위에서 부여하는 힘, 파워를 권한이라고 이야기했죠. X. 그러면 16번은 어떤 권력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죠. 준거적 권력이죠. 그래서 준거적 권력도 이런 형태로 그죠?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권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준거적 권력에 대한 정의도 그러니까 올드한 문제로 좀 많이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자, 권한은 부하의 자발적인 복종만 포함한다. 아니죠. 자발적인 복종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요. 부하의 비자발적인 복종까지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X. 자, 스텝 권한은 주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
한다? 맞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스텝 권한이고, 그 다음에 라인들이 주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라인 권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라인 권한과 스택 권한의 차이점 구별하시면 됩니다. 13번은 동그라미고요. 18번이죠. 동그라미고. 19번. 조직 받침의 통일성을 기여할수록 권한이임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지죠. 그래서 높아진다, 틀렸죠. 권한이임은 낮아지는 것이고요. 권한이임을 하면 각 부서의 목표와 이익축으로 부서 구성원의 협동 의식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다 보니까 부서 우선 의식에 팽배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문장 생각나실 겁니다. 협동 의식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서로 경쟁 의식이 되는 거죠. X. 권한이임은 융통성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권한이임의 장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조직의 반응 시간을 줄여서 신속한 업무 처리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은 분권하죠. 자,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거 수업 아직 안 했죠? 분권하고 직권을 한것 같은데, 자, 다시 볼게요. 22번, 반응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거는 환경에 대해서 조직이 빨리 대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업무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거는 직권화가 아니라 분권화를 이야기하죠. X고요. 분권화는 경비 절약한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아니죠. 분권화는 오히려 권력을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돈은 더 많이 들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비 절약하고 그다음에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거는 직권화죠. 그래서 주어를 바꾸시면 되고요. X. 그다음에 직권화는 조직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방침,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이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방침을 유지하기가 쉽다. 맞는 문항이고요.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구성 요인 세 가지. 복잡성, 공식화, 맞죠? 자율화는 아니죠. 그럼 자율화가 아니면? 그렇죠. 직권화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 그러면, 자, 공식화의 정의는 뭐였죠? 직무의 표준화 정도죠. 그래서 조직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직 구조 결정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공식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죠. 공식화는 자, 어떤 매뉴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조직이 규칙과 절차에 의존하는 정도를 공식화라고 한다. 맞는 문항이죠. 그 다음에 27번. 병원 간호 조직할 때 내과 간호 단위를 순환계, 호흡기계, 내분기계 이렇게 기능 중심의 간호 단위로 세분화, 분문화하는 거를 복잡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잡성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일상적인 기술일수록 복잡성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공식성은? 공식화하기가 쉽죠. 표준화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높아요. 그래서 복잡성은 낮아요.